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식당에서 사용하는 게 YLD인데 그거는 이제 질보다는 양, 생산성을 우수시한 거고 저희는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YBD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가 아는 돼지고기 같지만 일명 YBD라고도 불리는 얼룩흑 돼지는 만졌을 때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답니다. 달라요. 오, 진짜 탱탱한데요? 이 비계 쪽이 맛있어서 더 오히려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럼 올려주겠습니다. 일반적인 돼지고기와는 달리 얼룩흑 돼지 오겹살은 비계 또한 탱글탱글한 식감을 자랑하고 여기에 마블링까지 있어 부드러움이 최상급이라는데 똑같아 보여도 한번 먹어보면 다릅니다. 먹어보면 쫄깃 쫄깃하고 요 비계층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여기는 비계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쫄깃한 식감이 오히려 고기랑 되게 더 잘 어울리는 느낌? 제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부드러워서 잘 씹혀요. 녹아.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놀라운 반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이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으니 비계까지 맛있어야 진정으로 맛있는 돼지고기로다. 기름맛이 엄청 돼 있는데 그 기름맛이 느끼한 게 아니라 그 느끼함을 미나리가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느끼함도 없어지면서 산뜻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을 올려줄 생미나리와 다양한 나물 반찬 그리고 직접 담근 대파김치와 묵은지까지. 평소에 다이어트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망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얼룩흑돼지의 맛을 200% 즐기는 찐 단골들만의 노하우. 바로 돼지기름을 나물에 콕 찍어 바르는 것. 돼지기름을 좀 이렇게 묻혀줘야 맛이 더 올라오거든요. 미나리랑 고사리에 맛이 쫙 올라옵니다. 이런 고소한 맛이 쫙 붙어요. 오직 얼룩흑돼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맛. 이 좋은 고기를 빛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대서사시를 이룰 지경이라니.